나토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러시아를 파트너가 아닌 적대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서방의 군부대를 주둔하면 똑같이 위협을 가하겠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2년 만에 앞으로의 전략 개념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을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국가로 판단하고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China is not our adversary, but we must be clear-eyed about the serious challenges it represents. 또 파트너로 지칭했던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적 요소로 간주하고 전반적인 방어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에 군사 장비와 물자를 더 비축하고 동부 지역 배치 전투단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신속 대응군도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 이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에 무기 배치를 늘리고 폴란드에 육군 5군단 사령부를 배치합니다. 나토는 또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며 러시아의 압박 수준을 높여갔습니다. 러시아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나토가 전력 배치를 할 경우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특별 군사 작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전쟁의 종료 시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